미국에서 현대 기아차 절도 챌린지라는 게 유행입니다. 절도 인증 영상을 올리는 게 폭발적인 인기인 건데 왜 현대 기아차만 가지고 그럴까요? Common, so at that point I kind of dug myself into an internet hole of learning all about what this was and why my car got stolen even though it was locked.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기아차 일부 모델과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제작된 현대차 특정 모델이 문제였습니다. 이 차들의 공통점, 바로 엔진 이모빌리티라는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업체는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스마트키 방식이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옵션 차이가 있어서 그래. 국내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몇 년 전에 나온 차들도 요즘에 다 그냥 누르면 스마트키 누르면 이게 문 열리고 다시 자동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방식으로는 그걸 훔칠 수가 없어요. 스마트키 적용된 차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술에 맞춰 절도 수법도 고도화되면 범죄 피해는 피할 수 없고 결국 그 사회의 치안 수준에 달린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훔치려면 얼마든지 훔칩니다. 안 훔치는 거지. 이 독일에서 나온 복제 장치 같은 경우는 이모빌라이저라도 95%가 다 열렸습니다. 범법 기준 행위가 낮기 때문에 심심풀이로 젊은 애들이 훔치는 거예요. 그걸 왜 놔둡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에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차주들의 집단 소송도 늘고 있고 이들 모델에 대한 보험 가입이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